이제 이 친구들이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많은 고민들을 한번 모아봤는데요. 나는 못생긴 것 같아요. 요즘 하고 싶은 게 하나도 없어요. 좋아하는 오빠가 날 안 좋아하면 어떡하죠? 아, 이거 야동이 계속 보고 싶어요. 선생님은 보신 적 없으세요? Nope.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특별한 것을 가져왔습니다. 와, 바로 여러분의 고민들입니다. 제가 특별히 요즘 친구들이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많은 고민들을 한번 모아봤는데요. 잠깐 봤는데 굉장히 솔직하게 고민을 적어주셨어요. 자, 이 솔직한 고민들을 우리 함께 나누며 공유하며 어떻게 풀어갈 수 있을지 이야기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고민. 일어나기가 너무 힘들어요. 밤낮이 바뀌었어요. 저에게도 있는 고민인데요. 일단 가장 좋은 방법은 일찍 일어나려면 일찍 자야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그게 안 되는 친구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보통 심리적으로 많이 힘들거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그런 경우에 잠을 못 잘 수도 있는데요. 그런 경우라면 전문적인 상담을 한번 받아보면 좋겠고, 근데 만약에 자기 직전에 내가 스마트폰을 한다거나 활동적인 것을 한다거나 그렇기 때문에 잠을 못 자는 거라면 어느 정도 생활 리듬, 생활 패턴들을 잡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어느 정도 의지가 또 필요하긴 해요. 왜냐하면 가기 싫은 마음이 있을 수 있거든요. 친구들과 계속 소통하고 싶고 또 마음이 허하다 보니까 이대로 자기가 아깝다라는 감정도 느껴질 수 있고, 이 다양한 감정들 때문에 가기 싫은 걸 수도 있는데 습관을 잡아가려는 동기와 노력들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빛을 잘 조절해 보세요. 빛 공해라고 들어보셨나요? 우리가 편리하게 일상에서 누리고 있는 것이 공해가 될 수 있다는 건데요. 우리가 흔히 이제 요즘에 스마트폰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 빛에 많이 노출돼 있어요. 봐야 할 시기에 사람이 아침이라고 인식을 하고 또 빛이 있으니까 활동을 해야 된다고 뇌는 인식을 하기 때문에 이 빛을 잘 조절한다면 잠자는 거가 좀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겁니다. 다양한 연구에서 빛을 조절할 때 기상시 어려움, 불면, 투면의 질, 불안에 굉장히 의미 있는 변화를 가져다 준다고 검증되었다고 하는데요. 일어날 때 불쾌한 감정을 느끼고 싶지 않다면, 잘 자고 일어나고 싶다면 빛을 잘 조절해보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질문입니다. 게임이 너무 재밌어요. 평생 게임만 하고 싶어요. 어떡해요? 아, 굉장히 솔찬 질문을 주셨는데요. 근데 이것도 선생님의 고민입니다. 여러분도 고민하는 만큼 저도 이 고민이 큰데요. 게임만큼 재밌는 게 세상에 얼마나 있을까? 선생님은 굉장히 힘들었던 게 게임밖에 할 게 없는데 게임을 하지 말라. 이거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게임 말고 무언가의 활동을 찾는 게 첫 번째라고 생각이 되고, 두 번째로는 게임이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재미를 주는 것 같죠. 근데 사실 게임이 진짜 우리에게 재미를 준다기보다는 우리의 뇌가 재밌다고 속는 것일 수 있습니다. 자, 이게 뭔 소리냐? 선생님이 만든 영상을 한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질문 뽑겠습니다. 저희 반 어떤 애는 인기도 많고 이쁜데 저는 못생긴 것 같아요. 아, 맞아요. 이 청소년의 때 이 외모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관심사입니다. 선생님도 좀 잘생긴 편은 아니죠? 그래서 이런 고민을 남자지만 해보았습니다. 솔루션을 하나 드리자면, 우리는 바꿀 수 있는 게 있고 바꿀 수 없는 게 있습니다. 이 외모라는 것은 바꿀 수 있을까요? 바꿀 수 없을까요? 진짜로 좋은 거는 이 외모보다 이 마음을 가꾸는 게 중요합니다. 어른들은 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외모가 뛰어나지 않는데 매력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특징이 있다면 자신감, 어떤 자존감 이 높다라는 건데요. 내면의 힘이 강한 사람,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이성에게나 동성에게 더 많은 매력을 느낄 수 있게 한다는 연구가 있는데요. 바꿀 수 없는 거 말고 우리가 바꿀 수 있는 내면의 것을 찾아서 바꾸어 간다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질문 뽑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뭘 하고 싶은지 모르겠어요. 네, 진로에 대한 고민 같은데요. 근데 아직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보통 사람이 자기의 진로를 딱 정하는 나이가 평균적으로 어느 때라고 생각하시나요? 보통 대학교 졸업할 때쯤, 24살쯤 진로의 방향이 결정되어진다고 합니다. 24살 때. 잘하는 것을 좋아하게 될까요? 좋아하는 것을 잘하게 될까요? 보통은 좋아하는 것을 잘하게 된다고 합니다.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는 사람들 중에 내가 어떤 능력이 부족하고 의사결정을 잘 못해서 또 충분한 정보가 없어서 그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충분한 정보를 탐색해보고 내가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내가 어떤 흥미가 있는지 그것을 발견해 간 다음에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조금씩 찾아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팁을 드리면 한번 적어보세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잘하는 거.
이걸 적어보면서 정리를 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 정할 필요 없다. 지금 당장 정해야 하는 어떤 부담감은 좀 내려놓고 내가 뭘 좋아하는지부터 하나하나씩 적어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질문 뽑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좀 센데요. 야동이 계속 보고 싶어요. 선생님은 보신 적 없으세요? 이 욕구라는 것은 나쁜 걸까요? 이 성적인 어떤 욕구는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어떤 성적인 욕구가 올라오는 것에 있어서 후치심을 느끼고 내가 이상한가? 아, 내가 뭔가 정신병 있는 거 아니야? 아, 나는 진짜 변태인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마음,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이 시기에 정상적인 것입니다. 건강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런 생각과 이런 마음 때문에 또 야동을 보는 것 때문에 삶에 지장이 간다거나 어떤 성적인 이미지가 왜곡될 수 있기 때문에 선생님은 조금 주의했으면 좋겠다. 이 해외에서 실험을 하나 했는데 야동을 한 달 동안 끊어봤을 때의 어떤 신체적인 변화, 정서적인 변화, 사고의 변화에 대해서 연구하고 실험을 한 게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다고 합니다. 건강에도 좋아지고 정서나 이런 사고에서도 좋아지고 취미, 어떤 개발할 수 있는 분야에 있어서 업그레이드가 되었다라는 어떤 연구 결과가 있는데요. 한번 끊어보시는 거 추천해 드립니다. 어떻게?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착한 사자와 나쁜 사자와 싸웠어요. 누가 이길까요? 정답은 먹이를 많이 준 사자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시간을 어디에 더 투자하고 쏟느냐에 따라서 그거대로 우리가 살아가게 될 수 있습니다. 건전하고 건강한 생각에 먹이를 더 많이 주시고 시간을 투자한다면 어느 순간 나쁜 사자와는 멀어져 있고 야동과는 멀어져 있음을 보게 될 것입니다. 정리하면 야동을 보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러나 보고 싶다고 해서 자신을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호기심이 음지에서 야동, 포르노와 같은 것들로 풀어지고 자기 생각을 가득 채우게 된다면 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동이라는 자극적인 거 말고 재밌는 축구나 농구, 수다 떨기와 같은 취미 활동들을 찾아보면 좋겠고 그게 어려우면 도움을 요청하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질문 뽑겠습니다. 좋아하는 오빠가 날 안 좋아하면 어떡하죠? 아, 이거 굉장히 좀 어려운 고민입니다. 아, 그러게요. 그 좋아하는 오빠가 친구를 좋아해 줬으면 좋겠네요. 이거는 사실 어려운 문제입니다. 자, 근데 반대로 물어보겠습니다. 안 좋아하면 안 되나요? 이 고민을 하는 이유는 그만큼 이 오빠가 너무 좋기 때문에 어려움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상대방의 마음을 우리가 바꿀 수 없기 때문에 뭐뭐 해야 한다, 반드시 나를 좋아해야만 한다, 안 좋아하면 어떡하지? 이런 것에 너무 얽매이다 보면은 진짜 마음이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아하면 좋겠지만 안 좋아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세상에는 오빠가 많다. 자, 다음 질문 가도록 하겠습니다. 집에 가기 싫어요. 부모님이 계속 싸워요. 어떡하면 좋을까요? 먼저는 죄책감이 없으면 좋겠어요. 엄마 아빠가 싸우는 이유가 나 때문일 거야, 이런 거에 깊이 빠지지 않았으면 좋겠고, 실제로 나 때문일 수 있지만 계속해서 싸우는 데는 엄마 아빠가 해결해야 할 분명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선생님도 학생의 나이 때 좀 부모님이 많이 다투셔서 학교에 나와서 또 웃다가도 친구와 떠들고 장난치다가도 금세 울적해지고 또 가족들만 생각하면 일이 잘 잡히지도 않고 또 공부도 잘 안 되고 그랬던 경험이 있어서 굉장히 공감이 되는데요. 이게 너무 지속되고 엄마 아빠와 싸우는 것을 우리의 힘으로 막을 수 없기 때문에 굉장히 무기력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굉장히 무기력에 빠지면 아,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하면서 다른 일도 포기해버리고 싶을 때가 있는데요. 근데 이건 여러분이 해야 하는 게 있고 부모님께서 또 해결해 주셔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부모님이 어떤 분이시냐에 따라서 금방 해결될 수 있고 오래 갈 수도 있고 주기적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불안하게 할 수가 있는데요. 먼저 이 글을 쓴 학생이 할 수 있는 거를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장 먼저 이 속상한 마음을 이해하지만 이 마음 때문에 학생의 중요한 지금 인생의 과정들을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신뢰할 만한 친구, 또 선생님들에게 털어놓으며 또 위로를 받고 공감을 받으며 또 이겨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꼭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질문 뽑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하고 싶은 게 하나도 없어요. 먹고 싶은 것도 없고 하고 싶은 것도 없고 우울하고 그래요.
먼저 선생님은 이 우울함이 어느 정도 됐는지 좀 물어보고 싶습니다. 이게 좀 길어졌다. 2주 넘어서 뭐 한 달? 우울한 것이 너무 지속돼서 계속 마음속 깊은 곳에 들어가게 되고 어느 순간 빠져나오는 방법을 모르겠고 절대 여기서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은 마음에 빠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사실은 충분히 우울을 이길 수 있었던 사람인데도 나는 안 돼! 이런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히게 될 수가 있는데요. 우울함이 꽤 지속되고 또 삶에 큰 어려움을 주고 부정적인 생각이 깊어진다면 꼭 전문적인 상담을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새로운 고민이 또 생긴다면 또 찾아오겠습니다. 안녕!